공부하느냐고 힘드시죠? 예, 저도 지금 이 원격 저장소 또 협업 관련해서만 강의를 정말 수도 없이 다시 찍고 있어요. 다시 찍는 이유가 딴게 아니고 자꾸 잠이 와요. 예. 한 10분 정도 졸면서 강의를 만드는데 완성은 되는데 뭔가 좀 말이 느려지거나 제가 말이 느려지면 졸고 있는 겁니다. 예. 그만큼 얘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제 뇌가 나름 과부하가 걸려서 자꾸 졸음이 오는 것 같아요. 이거 수업을 만들 때마다. 그만큼 저도 어렵고 아마도 여러분들도 어렵게 느껴질 만한 내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게 고비입니다. 자, 요 부분만 잘 넘어가시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부가적이에요. 예, 그 다음 있는 것들은 알면 좋고 몰라도 되고. 예,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자, 두 명의 작업자가 서로 다른 부분을 수정했을 때 어떻게 소스코드를 자동으로 병합하는가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행복해요. 그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긴 한데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정말 재앙 같은 상황이죠. 일단은 그런 상황은 처리하기도 어렵지만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일어날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뭔가 옛날에 했었던 과정을 또 다시 겪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심리적으로도 사람을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 서로 같은 부분을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언제 생겨요? 자기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라도 브랜치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게 되면 그 브랜치를 합치는 과정에서 동일한 소스의 동일한 부분이 수정됐다면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원격 저장소를 매개로 해서 서로 다른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게 되면 같은 부분을 수정해서 충돌이 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살펴볼 건데 해결하는 방법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에 재탕일 뿐입니다. 자, 시작해보죠.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li conflict 그리고 저는 egoing입니다. 자, egoing에서 commit 이탭잘 보고 계시죠? add conflict egoing 자, 됐고요. 그 다음에는 리체님이 이번에는 또 .리체라고 해서 커밋을 했습니다. 어때요? 두 사람이 뭔가 안 좋은 결과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죠? 왜 그래요? 같은 부분을 수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add 컴플릭트 스펠링이 헷갈리는데 상관없죠. 자, 이렇게 두 명이 지금 작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리체가 아주 간발의 차이로 푸시를 합니다. 먼저. 자, 원래는 풀을 먼저 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원격 저장소에 새로운 게 없으면 풀을 안 해도 푸시를 해도 되지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푸시 풀입니다. 자, 그리고 푸시를 하고 바로 1초 전에 이고잉이 풀을 했어요.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푸시를 하기 위해서 자, 풀을 했는데 uncommitted change가 나왔습니다. uncommitted change가 나왔다는 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즉, 커밋되지 않은 버전이 존재한다. 커밋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라는 뜻인데 클릭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노란색 느낌표가 나타났습니다. 저게 바로 conflict입니다. conflict. 자, 소스 코드를 한번 볼까요? egoing의 리체 화면은 깔끔하죠? 리체는 오늘도 평안합니다. 자, 그런데 egoing은 어때요? 난리가 났어요, 소스 코드가. 자, 여기 있는 거한 줄짜리 난리인데도 지금 눈이 아픈데 이게 만약에 수십 개의 파일에 걸쳐서 예. 예, 아주 다양한 맥락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면
리체를 불러야 돼요. 옆에 앉혀놓고 같이 컨플릭트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 자, 다시 보시죠. 자, 똑같아요. 여기 있는 요 중간에 있는 이 equal을 중심으로 해서 head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이 작업했던 버전의 내용입니다. 맞죠? 20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 그리고 equal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내어예요. 다른 사람이 원격 저장소에 올려놓은 버전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맞죠? 뒤에 리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두 가지의 소스 코드가 같은 부분에 존재하기 때문에 뭐죠? 기세 입장에서는 누구 거를 채택할지를 판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판단을 위임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요걸 보시고 아, 요거를 만약에 egoing만 남겨야 된다 라고 하면 리체 지워버리면 되고 리체만 남겨야 되면 egoing 지우고 둘다 있어야 되면 둘다 남기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병합할 수도 있겠죠. 자, egoing, 리체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결을 했으면 이제 여러분이 이 파일을 선택해서 오른쪽 그리고 컴플릭트를 해결했으니까 마크 리졸브드를 체크해서 기사한테 야, 컴플릭트 해결했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 기시 자동으로 이 파일을 스테이징 상태, 즉 커밋 대기 상태로 보냅니다. 자, 그리고 커밋 그 다음에 커밋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커밋을 하기 전에 한번 살펴볼 거는 여기 있는 그래프를 좀 여러분이 볼줄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uncommitted changed, 즉 아직 커밋하지 않은 현재의 working copy가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 working copy의 부모는 두 개예요.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겁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마스터죠. 오리진 마스터면 원격 저장소입니다. 즉 원격 저장소에 있는 누군가가 올려놓은 버전인 addComplete리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리체님이 올려놓은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모는 이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마스터예요. 앞에 오리진이 안 붙어있기 때문에 로컬 저장소의 마스터 브랜치입니다. 그리고 addComplete egoing, 즉 여러분이 작성한 거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풀 버튼을 눌렀을 때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과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에 있는 내용이 병합됐기 때문에 이두 개가 공통의 부모가 돼서 여기 있는 이 버전이 만들어진 건데 여기서 컴플릭트가 발생을 한 거예요. 같은 내용을 두 사람이 수정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병합을 하지 못하고 버전 관리 시스템인 git은 uncommitted change라는 뭐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여러분들이 컴플릭트를 해결하도록 한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컴플릭트를 해결해서 이제 커밋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커밋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컴플릭트를 클릭했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아까와 거의 비슷한데 보시는 것처럼 uncommitted changes는 없어졌고 원격 저장소에서 머징을 했다라고 하는 버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아까는 이 부분이 회색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파란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컴플릭트를 해결하고 이제 푸시를 하면 푸시가 이제 비로소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수업 시작할 때 리체님이 푸시를 했고 여러분이 간발의 차이로 푸시를 조금 늦게 했다고 했어요.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 버전 관리 시스템이 컴플릭트를 발생하는 경우는 같은 코드를 수정했을 때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그 컴플릭트를 해결해야 되는 책임은 누구한테 갈것 같아요? 먼저 푸시한 사람한테 갈까요? 나중에 푸시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갈까요? 당연히 나중에 푸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컴플릭트를 해결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푸시를 빨리 할수록 여러분이 컴플릭트를 해결할 그 확률은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컴플릭트 해결하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공던지기 같은 건데 여러분이 빨리빨리 공을 던져야지 자기가
어려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원격 저장소와 자주 동기화해야지만 자기가 됐건 다른 사람이 됐건 간에 컴플릭트가 적어지고 일어난다 손치더라도 컴플릭트가 작은 단위의 작업에서 이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에 컴플릭트를 만났다면 여러분이 혹시나 신입사원이거나 처음 그 회사에 속한 사람이라면 괜히 끙끙대다가 로직을 엉망으로 만드시지 말고 그 컴플릭트가 발생한 코드의 작성자에게 요청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도 얘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실력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협업의 맥락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우리를 짜증나고 귀찮게 하는 문제인 컴플릭트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그 협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